여기는 지금 어디냐고 하면은 바오세미 농원 우밭이랍니다. 우밭에 청양고추로 심을 거고요. 청양고추 100개에다가 요게 청양고추 100개이고요. 50공 포트 트레이 두 판입니다. 100개. 그리고 참외 맛있는 참외 10개이고요. 뭐죠? 그다음에 수박 맛있는 수박, 요게 망고 수박이랑 복수박이랑 모종 10개입니다. 그걸 어디다 심어 놓을 거냐면요, 옻밭에 여기 소나무 밭인데요. 여기가 이제 나무들이 죽으면 제가 밭을 만드는 건데요. 갈리기로 로터리 쳐서 여기에 심는 겁니다. 여기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 참외와 수박과 심을 거랍니다. 여기에. 그래서 숨만 잘 쳐주고 그러면 나 먹을 거는 실컷 된답니다. 여기가 요거 비닐류 쳐놓은 곳이 참외랑 수박이랑 심을 거고요. 이쪽으로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울타리 콩도 심어놨고요. 그리고 호박도 이쪽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여기가 호박, 저희가 호박 100개 심는데, 여기에 심을 장소에 곳곳에 바오세미 농원에 심어 놨습니다. 이제 제법 아카시아 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감나무 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그렇습니다. 일하면서 실컷, 꽃 구경도 실컷 하고, 그럽니다. 착착착착 여기 빈 공간에 수박이랑 참이랑 심을 거고요. 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단풍나무 구경도 하면서 실컷 일하면서 꽃나무도 실컷 구경하고 그런다랍니다. 여기 엄청 많이 보이는 거는 우리 집 단풍나무랍니다. 예쁘죠? 그리고 오엽송이고요. 요거는 소나무이고요. 와, 나 영상 잘 찍어용. 네, 시간 있을 때 우리 신랑이 여기 솔나무, 솔순. 여기가 이제 한 5개 정도 있는 건데요. 요거를 따 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만 남기고, 이렇게 5개 있는 것 중에서 3개만 남기고, 따야지 모양이, 소나무 모양이 잡혀지는 거라요. 나를 가르쳐 줬어요. 오늘은 오빠한테 청양고추 100개 심었고요. 복수박이랑 참외랑 모종 심었답니다. 오늘입니다. 영상 3분 영상으로 찍고 바오세미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 꽃나무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할미꽃도 있는데요. 할미꽃이 요렇게나 씨앗이로다가 할미꽃 씨방은 더 예쁘답니다. 자세히 보면 더 예쁘고요. 여기에 하얀 할미꽃이랑 노랑 할미꽃은 요건데요. 이제 꽃은 엄청도 할미꽃도 자세히 보면 이뻐요. 제가 할미꽃 여기저기에 그리고 여기가 오이넝쿨이 여기 나무 소나무 타고 올라가는 거랍니다. 찰칵 인증샷 찍고 여기에 청양고추 100개 심은 날 하고 인증샷 찍었습니다. 4분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심은 법.